네. 안으로 들어가서 네,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들어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동네 맛집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럼 안에 인테리어도 약간 20년 전에 멈춘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빵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완전 동네 작은 빵집이죠, 뭐. 22년 동안 한. 게다가 추억의 빵. 이 크기의 맘모스. 네. 네, 맞아요. 빵이, 맘모스 빵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금 6,500원이요. 6,500원. 네. 네. 이 정도면 저희 한 네 명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은데. 네. 요거가 밤식빵이죠? 네네. 밤식빵은 얼마인가요? 그것도 6,500원. 6,500원. 저희가 6,000원에서 6,500원 올린 지가 한 두세 달? 그전엔 네. 6,000원에 판매하셨고. 네네. 네. 네. 그리고 네, 이 집에서 또 유명한 게 있을까요? 저희 요거 지금 아몬드 빵이라고 아몬드 빵 아몬드 분말에 건과일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호불호 없이 네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방금 구우신 건가요? 네네. 한 번 바로 한번 제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바로 드신 맛보신다. 이게 저희도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보통 앉아서 이렇게 주문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냥 서서 돈도 안 내고. 가격표도 없고. 제가 여기다 그냥 네네네. 담아드려도 드시기 편하게 네.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유 좀 드릴까요? 우유? 음료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는 사실 우유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네네. 커피 메뉴가 없이 그냥 우유만. 그러니까 사실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빵가게에 커피랑 이런 거 팔았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 있는 빵들 중에서 사입은 없고 전부 다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진짜로 아까 50여 종의 빵을 만든다고 하셨는데